아버님 어디 계신데요? 가게 갔죠. 가게? 네, 가게 영업하고 있으니까. 네. 집에서도 요리 많이 해주세요? 아, 집에서는 요리 하나도 안 하시죠. 안 하시죠? 근데 부산에서 어디 식당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와이프의 오빠, 저는 사위고. 네. 형제가 몇 명이에요? 네? 형제가. 저요? 네. 저는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은복 셰프님. 이은복 셰프님. 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저기 그 이용훈 아드님하고 좀. 네. 3년 전 연희동에서 길 가다 만났던 이은복 셰프. 이번엔 그의 집에 오게 되다니. 연희동만 오면 만나게 되는 진정한 연희동의 얼굴은 따로 있었다. 셰프님하고도 동네 살아서 가끔 뵀거든요, 옛날부터. 아, 그래요? 예, 예. 이연복 셰프님 따님 집에 온 거구나.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지금 정신없어서 몰랐어요. 아니, 어머님 너무 불편하시면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네, 예. 죄송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서. 죄송해요. 아유, 아니요, 괜찮아요. 네. 고등어조림 맛있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고. 그때면 이제 학교 생활에 힘들어가지고. 그거 맞아요, 애기들이 부담되니까.